민수와 민지와 아주바. 아주바와 돈스파이크. 이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특이하긴 네. 하죠. 그때 저 혼자 주방 들어가서 다막 했잖아요. 기억나요? 네, 맞아요. 막 마트를 막 휘저으면서 막 아. 현지인처럼 막 순댓국 끓였죠. 우와, 그때 순댓국 끓이고 막. 제가 원하는 그 부위가 가끔 없었어요. I'm looking for some ribs, beef rib. With yeah, like, this. Like this. Oh yes, a short rib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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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Yeah, yeah. 맛있다. 됐다. 근데 이게 그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? 네. 그때 나온 캐릭터는 아주바야. 아주바였어요? 네. 슈퍼 파워. 저랑 정반대 사람이에요. 저는 집에 있으면은 움직이질 않아요. 아예. 집에서 하는 밥 먹고 먹고 자고 뭐 하는 거를 다 침대에서 해요. 그런 성격이에요. 근데 해외 나갈 때는 또 다른. 엄청 부지런했는데? 완전 리더십 발휘되고 짐을 쌀 때부터는 갑자기 바삭바삭 하고 순식간에 막 싸고 굉장히 시간도 막 딱딱딱딱 지키고 제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. 여기 가면은 여기에 어울리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나중에는 이제 그 스위치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. 아, 지금은 잠깐 그렇게 살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진짜 힘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아까 언급을 뭐 약간 자폐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물론 이제 뵌 시간은 짧지만 근데 직접 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폐 스펙트럼 이런 건 또 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.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돈 스파이크 씨는 자폐 스펙트럼 전혀 아니세요. 네. 전혀 아닙니다. 네, 왜냐하면 이 자폐 스펙트럼은 사회적 언어를 사용을 못해요. 돈 스파이크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구 잘 모르시는 분인데 옆에 이제 같이 타려고 서 있다가 요즘 날이 너무 덥고 습해요. 그러면 아유 그러게요. 뭐 아유 요즘 많이 덥죠. 여름이 점점 더운 것 같아.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. 근데 자폐 스펙트럼은 큐를 줘서 이 큐에 관련된 배운 언어를 쓰지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어려워요. 근데 우리 돈 스파이크 씨는 지금 대화를 잘 주고받고 주고받고 사회적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야 지금 나 진짜 봤어요. 봤어요. 뭐야 눈을 부셔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. 진짜 야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.